짝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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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임신원 사모님들을 위해 은희약사가 필수 영양제 5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임산부 님께님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육아하는 약사 은희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임산부님들이 꼭 드셨으면 하는 필수 영양제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는 임신하기 전에는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영양제도 막 잘 챙겨 먹지 않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뱃속에 태아가 있다고 생각하니 또 그런 걱정이 있고 또 제가 약사이기에 뭘 먹으면 좋을지 잘 아니까 알면서도 제 새끼 생각하면은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태아와 산모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음식만으로 섭취하기 힘드니까 임산부에게 영양제는 필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타민도 잘 챙겨 먹지 않는 제가 엄마가 되니까 변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양분은 엽산입니다. 다른 말로는 폴산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비타민 B의 일종인 비타민 B9인데요. 이 성분은 태아의 신경관과 혈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으로서 이게 결핍 시에는 신경관 형성에 결함이 생기는 그런 중대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들이라면 임신 계획하기 3개월 전부터 쭉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장하는 용량으로는 일반 성인은 4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인데 임산부는 600에서 1000 마이크로 그 용량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단위는 밀리그램보다 1000배 작은 용량을 뜻합니다. 엽산이라는 성분은 주로 녹황색 채소, 그리고 과일, 콩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식자재를 집에서 저장할 시에 그냥 자연적으로 70%나 소멸이 되고요. 조리할 시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90% 이상이 소멸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드시려고 한다면은 영양제로 섭취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임산부에게 엽산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 3개월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철분제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속 혈액의 주 성분으로서 주로 임신 중기에 태아의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모체에서 필요한 혈액량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엄마에게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출산 시 출혈이 반드시 생기므로 엄마는 철분제를 꼭 드시길 강추합니다. 권장 복용 기간은 임신 중기 16주 정도부터 해서 산후 3달까지 복용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권장 용량은 30mg인데요. 빈혈이 있다거나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그 두 배 이상의 용량을 복용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단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산모님들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먹어야 되는 용량을 정하셔야 되겠지요. 다음으로는 철분제의 복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철분제는 복용 방법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공복에 드셔야지 흡수에 더욱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식전 1시간 혹은 식후 2시간에 비타민C가 들은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은 흡수에 굉장히 좋습니다. 단 먹었을 때 너무 속 쓰린다거나 하는 위장장애가 있으신 산모님들은 식후에 드실 수밖에 없겠지요. 철분제를 복용하시면서 카페인이 들은 커피나 홍차, 녹차 혹은 유제품과 같은 음식은 같이 드시면은 흡수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철분제와는 앞뒤로 2시간씩은 띄어서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철분제를 먹으면은 변이 조금 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혈변이 아니라 철분제로 인해서 색깔이 변하는 걸 수가 있으니 그것도 주의하세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양제는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태아의 뼈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산모의 면역력 자체도 저하되기 때문에 태아의 면역력 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건강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비타민 D가 결핍된 산모들은 임신성 당뇨와 같은 그런 임신성 합병증이 올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권장드리는 섭취 용량은 1000 IU 이상이고요. 혈액 검사 시 그 혈중 농도가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2000에서 4000 IU까지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IU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약국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필수 영양제, 바로 칼슘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서는 칼슘을 뼈에 축적하고 배설을 억제하도록 한답니다. 태아의 뼈와 치아가 형성될 때 모체에 칼슘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엄마 몸의 혈액 중에 칼슘 농도가 원활치가 못하면 엄마의 뼈에서 더욱더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아의 골 형성도 원활하지 못하고 엄마는 골 밀도가 감소하면서 골감소증, 심하게는 골다공증에 가까워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복용 기간은 임신 전부터 출산 때까지 드시는 게 가장은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드시기 힘들다면 특히 후기에는 꼭 드셨으면 합니다. 용량은 1000mg 이상으로 드시면 되고요. 드실 때 비타민 D와 같이 드시게 된다면 칼슘이 없을수록 더욱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용하시면서 유의해야 될 점 하나는 철분제와 칼슘은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복용 시간을 띄어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철분은 아침에 그리고 칼슘은 저녁에 그렇게 드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영양제는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오메가3의 성분 중 하나인 DHA는요. 태아의 눈과 뇌 발달에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특히 태아의 뇌는 20주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므로 복용하시는 추천 기간은 임신 중반부터 후반까지 드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연구에 따르면 이 오메가3를 드셨을 때 조산을 방지하고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DHA뿐만 아니라 EPA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자궁의 수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모님들에게도 필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여기서 은이학사의 뇌피셜이 하나 있는데요. 생선에서 추출된 오메가3는 아무래도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많진 않지만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라면은 식물성 성분으로 된 오메가3를 드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영양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바로 유산균인데요.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장의 운동이 저하되면서 임신성 변비, 그리고 또 철분제를 드시다 보면은 간혹가다 철분제로 인한 변비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유산균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태아의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고 산모님의 질건강, 장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는 단일 균주로 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더욱더 좋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약국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은아, 근데 다섯 가지라면서 왜 여섯 가지야? 다섯 가지가 뭔가 딱 떨어지잖아. 두번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많이 소개한 약들 다 먹었어? 아니, 사실 그냥 절반 이상 정도 먹었어. 너는 이렇게 약을 소개하면서 자기도 안 챙겨 먹으면서. 근데 너무 다 좋으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너는 안 챙겨 먹었지만 약사로서. 아니야, 나도 많이 다 먹었어. 유산균도 먹고 비타민 D도 먹고 엽산은 무조건 먹었고 다 먹었어. 두 가지 안 먹었네. 아, 철분도 먹었어. 먹긴 잘 챙겨 먹었나 보네, 그래도. 그래도 칼슘은 용량은 채워서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먹었어. 물론 이걸 다 챙겨 먹으면은 완전 100점이지. 그럼 지은이, 너는 임산부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 점수 몇 점이야? 나 먹었던 거? 어. 나는 200점? 지금까지 은이였습니다. 안녕. 멋있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